기능주의는 접근하는데 사회화에 접근하죠. 구별 관점에서 뭐라기보다는 개인 이야기보다는 그로부터 우리는 얻게 되는데 사람들의 이미지를 얻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적응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의 태도에. 그래서 그리고 또 뭐하는 사람이야? 역할 기대에 순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뭐하는 사람들이야? 내면하는 사람들이죠. 규범과 가치를 그 대신 사회 커뮤니티에 규범이나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사회의 목표는 뭐하는 거야? 패손. 패손? 전수받는 건데 문화적 패턴을 전수받는 거지. 주어진 사회나 그룹에서.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멤버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서 그 안에서. 그치? 인코퍼레이션이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했지? 체내화? 내재화, 체내화. 뭐해? 이런 가치와 역할의 체내화가 발생하죠. 뭘 통해 발생해? 감정적으로 중요한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죠. 근데 그 반응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 형성되어진 데 뭐에서 형성되어진 거야? 그룹, 사회적 그룹에 의해서 형성이 감정적으로 중요한 반응? 이게 무슨 말이니? 다시. 가치와 역할의 체내화가 발생하는데 감정적으로 중요한 반응을 통해서 네, 발생하죠. 근데 그 반응은 형성되어지는데 사회 그룹에서 형성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계속 들어가면. 기능주의 관점은 가정하죠. 뭐라고 하냐면 작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unformed, 형성되지 않고 뭔가 갖추지 않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화를 통해서 그들이 개발하는데 사회적 자아를 개발하는 쪽. 근데 그 사회적 자아라는 게 어떤 것이야? 반영하는데 사회를 비춰주는 거지. 그들이 살고 있는. 이런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은 수동적인 존재죠. 근데 어떤 존재? 프로그램되어진. 그 사회의 방식에서 프로그램되어진 존재죠. 그리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하는 거야? 비판을 이야기하죠. 동격대시지? 어떤 비판? 기능주의가 제시하는데 지나치게 사회화되어진 인간의 개념을 제시한다는 비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거 아까 이상했던 거 다시 한번만. 여기 이 가치관과 역할의 체내화는 사회 집단에 의해서 형성되는 감정적 의미 있는 반응을 통해 일어난다. 이게 뭔 말이니? 가치관과 역할의 체내화는 사회 집단에 의해 형성되는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반응을 통해 일어난다. 무슨 말하고 있다, 씨. 다시 해석만할게 뒤에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체내와 가치와 역할의 체내는 발생하는데 감정적으로 중요한 반응을 통해서 발생하죠. 근데 그것은 형성되어지는데 사회 그룹에서 형성되어진 것이.